포포는 나만 좋아해. 고마워, 나나. 고맙긴. 그래, 오늘은 꼭 나나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해야겠어. 나나. 응? 왜? 아니야, 아무것도. 역시 난 나나가 정말 좋아. 어? 어떡하지? 어? 아무래도 나나한테 좋아한다 말해야겠어. 폴라,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어떡하지? 또 시작했어. 자꾸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도. 나도 그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라. 고백한다고? 어? 사랑 고백. 우와, 고백이다. 근데 그게 뭐야? 퍼퍼, 우리가 도와줄게. 어? 아니, 너넨 됐어. 고백이라. 고백? 그래, 고백에는 꽃이지. 내가 예쁜 꽃다발 만들어줄게. 어때? 고백할 때는 멋진 모습이어야 해. 내가 멋지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지? 포포 좀 봐. 오늘 포포 정말 너무 멋있다. 분명히 나라가 보자마자 칭찬할 거야. 저기 온다. 와! 나나. 뭐야 퍼퍼, 너무 촌스럽잖아. 뭐라? 이게 아닌데. 괜찮아, 우리의 작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래, 준비한 거 많으니까. 자, 갈까? 그래. 이렇게 뻔했네. 내 꽃다발. 꽃이. 미안. 내가 만든 꽃다발. 미안해. 꽃다발은 꼭 필요한 건데. 오빠. 아니야, 괜찮아. 꽃은 다시 따오면 돼. 나랑 같이 얼른 다녀오자. 포포는 좀 어때? 아우!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해! 뭐 하는 거야! 어색해, 숨 막혀. 더 이상 못 참겠어. 야, 하프! 내가 분위기 좀 만들고 올게. 아, 잠깐만, 뭐 하려고! 준비했던 말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뭔 말이든 해야 하는데. 아, 맞다! 하프 숨겨놨었지! 하프, 잘했어. 좋아, 지금. 그래, 지금이야. 나나! 그게... 오늘 여기 오자고 한 이유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뭐라고? 나나, 내가 여기 오자고 한 거. 뭐라는 거야? 뭐라고? 하프, 뭐 하는 거야? 다 망쳤어.
있잖아. 너무 크게 연주하면 어떡해? 와! 무슨 소리지? 나나, 어? 우리 회전컵 타러 갈래? 가자. 뭉크! 꽃이 바다에 빠져버렸잖아! 미안. 맞아! 뭉크 뭐 하는 거야? 한참 연주 잘 되고 있었는데. 너 때문이잖아! 내 꽃다발 기껏 다시 만들었는데. 오프, 미안. 할 수 없지. 윙크, 다시 가자. 오프는 폭포를 위해 힘낼 거야. 같이 가, 오프. 어? 하프, 얘 또 어디로 간 거야? 근데 아까 그 음악 소리 하프의 연주 소리 아니야? 어? 하프가 여기 놀러 왔나? 우리 같이 놀자고 하자. 뭐? 같이? 아, 아니야. 아까 그거 하프 아니야. 오늘 바쁘댔어. 그래? 걔들이야. 어디서 수영이나 하고 있겠지? 나나! 저기, 저쪽 하늘에 뭐지? 어디? 저리 가. 같이 놀자고. 그래, 나리!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이상하다. 왜?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러네. 됐다. 아, 왜 그래? 하프 연주도 그렇고 아까부터 왜 자꾸 방해하는 건데? 하프, 우린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방금 폭포도 같이 놀자고 손짓했다고. 그건 딱 봐도 저리 가라는 거잖아. 아니거든. 진짜 왜 그래? 같이 놀지 좀 거잖아. 그렇게 했거든. 넌 어때? 뭐라고? 포포, 너 내 말 하나도 안 들었지? 기분 나빠. 나 갈래. 뭐? 나나! 나나, 잠깐만! 잠깐만! 다했다! 이제 가자, 윙크. 아직 부족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더 많이, 더 빨리 모아야 해. 나나! 나나! 잠깐만 기다려줘! 와! 나나랑 포포다! 있잖아, 그게! 포포, 어디 가? 꼭 가져가야지! 포포가 꽃다발 주는 거 잊어버렸나 봐. 어떡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어떻게 해서든 꽃다발을 갖다 줘야 해. 얘들아, 그냥 둘만 있게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안 돼! 꽃다발을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는 괜찮아. 마음만으로 충분해, 윙크. 난 안 괜찮아! 당장 관람차를 멈춰! 무조건 꽃다발을 줘야 한다고! 빨리! 멈춰! 멈춰! 나나... 관람차를 멈추자! 잠깐! 진정해, 윙크! 우리가 포포를 큰 소리로 불러볼까? 그래! 그러자! 포포! 안 돼!
지금이야. 어? 나나. 어? 저기 내가 그 너를 그게 좋아해. 너도 날 좋아해 줄래? 싫어. 실패했어. 어? 고백을 실패했다고. 역시 놀이섬은 별로였던 것 같아. 폴라, 다음엔 어떻게 고백하는 게 좋을까? 폭포, 미안. 꼭 성공할 수 있게. 우리가 다시 도와줄게. 아니, 됐어. 너희들은 전혀 도움이 안 돼. 역시 난 너밖에 없어, 폴라. 나 어떻게 고백하는 게 좋을까? 응? 그게... 폭포는 내가 정말 몰랐다고 생각한 걸까? 귀엽다니까. 눈꽃섬 컬링왕은 누구? 네, 여기는 운동섬 경기장입니다. 눈꽃섬 컬링 대회가 곧 시작되는데요. 뭐 우리 물범들은 컬링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나나와 폭포가 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눈꽃섬의 운동왕은 바로 나야. 뭔 소리? 내가 책 읽느라 운동을 덜해서 그렇지 운동 실력은 내가 최고거든. 네, 선수들이 서로 자기가 운동을 잘한다고 하네요. 하프 선수는 왜 여기 있는 거죠? 아우 몰라 몰라. 난 그냥 사회자 할래. 운동 귀찮아. 근데 컬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컬링은 이 빗자루 같은 걸로 얼음판을 막 비벼서 스톤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 이 동그라미 100점짜리에 가깝게 들어갈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경기입니다. 오호! 물리 법칙을 이용한 거구나. 방향, 마찰력, 속도, 무게. 나한테 너무 유리한걸. 나도 그런 거 다 알거든. 하지만 오늘 경기는 간단하게 스톤 대신 물범 선수들이 스스로 미끄러져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반칙을 하면 점수가 깎이니까 주의하세요. 승부다! 우승 상품이 내가 만든 간식이라니 왠지 설레이네. 아주 특별한 걸 만들어야겠다. 자, 시작해볼까? 자, 첫 번째 선수 눈꽃섬의 모험왕, 용감하고 씩씩한 윙크 선수! 1등은 내가 하고야 만다! 강한 체력, 똑똑한 머리, 뭉크 선수! 마지막으로, 호프 선수! 자, 과연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무래도 운동을 잘하는 뭉크 선수 아닐까요? 윙크 선수도 이기겠다는 의지가 대단한데요? 아참! 우승 상품은 뭔가요? 우승 상품은 바로 랄라님이 직접 만든 눈꽃섬 등대 케이크라고 합니다. 어? 정말? 어? 나도 컬링할걸. 근데 어? 스톤은 어디 있어? 스톤 대신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니까. 어딜 들어가? 아, 호프 선수. 경기 규칙도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사위를 던져 순서를 정하고 2차전, 3차전엔 공정하게 다시 순서를 바꿔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순선 몽크 선수입니다. 1차전은 몽크, 윙크, 호프 선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 좋았어. 100점으로 간다! 야! 너무 빨라. 속도를 늦춰야겠다. 오, 몽크 선수 100점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속도, 방향, 자세 완벽했습니다. 자세하면 사실 저 하프가 꽤 멋지죠. 우아한 이 몸짓. 네, 다음 윙크 선수. 봤지?
단순히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치, 나도 알거든. 간다. 그 자린 내 거야. 야! 몽크 선수 50점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네, 몽크 선수 심판한테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이거 분명히 반칙이죠. 반칙 맞잖아요. 네, 심판이 괜찮다고 하네요. 밀어내는 건 반칙이 아니네요. 윙크가 너무 세게 밀어서 다쳤다고. 뭐? 어디가 아파? 몰라 몰라. 야, 다 아파. 여긴? 아파. 여긴? 아파 아파. 네, 몽크 선수 부상을 당한 모양입니다. 아파, 아파. 여긴 어때? 아, 거기가 제일 아파. 여긴? 아, 먹는 것 같아. 꾀병이네. 꾀병 다 걸렸습니다. 자, 다음 호프 선수 출발했습니다. 어, 호프, 이건 미끄러지기 놀이가 아니야. 안 멈추네. 네, 1차전 뭉크 50, 윙크 30, 호프 0. 아, 저 동그라미에서 멀어지면 0점이구나. 네, 1차전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이니까 제가 하프 연주 공연을 하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호프 선수, 이겨라. 빨리 게임기 치기나 이해할 텐데요. 그나저나 랄라님은 아직 안 오셨네요. 아, 등대선 모양으로 만들기가 어렵네. 좋아, 조금만 깎아서 다듬으면 될 거야. 네, 눈꽃섬 컬링 대회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2차전은 윙크, 호프, 뭉크 순서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멈추는 타이밍이 중요해. 야! 아! 30점이잖아. 우와, 이번엔 내 차례. 슝. 동그라미를 넘어가면 안 돼. 천천히. 우와. 아, 호프 선수. 네, 웃습니다. 마냥 밝아요. 저 윙크가 몰래 100점 자리로 갔어요. 윙크, 왜 반칙해? 내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너 왜 반칙해? 이게 무슨 반칙이야? 반칙은 네가 했지. 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잖아. 쟤 좀, 쟤 좀 봐요. 저리 비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윙크와 뭉크 선수 모두 100점. 콜라 심판 고민하고 있어요. 친구끼리 서로 싸우지 마. 네, 폴라의 말에 그냥 끝냅니다. 눈꽃섬 컬링 대회 3차전이 시작됐습니다. 누적 점수 뭉크 150점, 윙크 130점, 호프 0점. 눈꽃섬 컬링왕은 윙크냐 뭉크냐? 눈꽃섬 매력왕은 바로 3차전 경기는 호프, 뭉크, 윙크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호프 선수, 경기 처음으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야 규칙을 알게 됐나 봐요. 네, 뭉크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50점이다. 고마워, 뭉크. 심판님, 쟤 저렇게 막 두 손으로 바닥 쳐도 돼요? 이번 목표는 뭉크를 밀어내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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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에 보시지. 아, 이게 뭔가요? 컬링이 아니라 씨름인가요? 아, 윙크 0점. 뭉크는 내가 1등이다. 네, 예상대로 몽크의 우승으로 끝나나요? 여기 재밌는 책이 있네. 야! 나는 책을 험하게 보는 버릇이 있는데 책 좀 볼까? 안 돼! 책을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 여기. 이건 반칙이야. 윙크 딱! 어? 진짜 계속 반칙! 뭐야? 반칙은 뭐야? 너 때문이라고! 하프님이 나가신다! 야, 넌 왜 나가? 자, 세 번째 경기 승자는 100점 호프 선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건 말이죠. 야! 이게 컬링 경기의 매력이죠. 아, 그렇군요. 이것으로 3차전 1등은 호프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거야? 그럼 1, 2, 3차 경기를 모두 합친 우승자는 누구일까요? 뭉크 150점, 윙크 130점, 호프 100점입니다. 와, 유후! 내가 이겼다! 축하해, 뭉크. 역시 뭉크가 최고야. 말도 안 돼! 얘는 반칙했다고요! 막 손을 쓰고 몰래 움직이고! 뭉크다! 아, 결국 뭉크 선수가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반칙 감점을 계산하겠습니다. 뭉크 선수 반칙 5번, 감점 100점. 윙크 선수 역시 5번, 감점 100점. 이번 컬링 대회 우승자는 호프!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호프 말이 맞아. 다 같이 즐겁게 놀려고 한 경기인데 난 이길 생각만 했어. 미안해, 뭉크. 아, 아니야. 나도 반칙했잖아. 미안해. 축하해, 호프. 랄라님!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이게 우승 상품이에요? 어, 우승 기념 등대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게 돼버렸네. 이게 뭐예요, 랄라님? 아, 맛있다. 진짜? 응, 정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서 다행이다. 여기 더 있어. 와, 맛있어. 자, 여기.